언니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? 나 완전 반했어. 역시 금사빠. 넌 종아리를 얼마나 봤다고 벌써 사랑에 빠지냐? 원래 사람은 3초만 보면 딱 호감이 가는지를 알수 있다고 했어.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데? 종아리? 오똑한 콧날, 짙은 눈썹, 날렵한 턱선까지. 정말 너무 멋져.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다본 거야? 오, 역시 애들은 순간 대상을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구나. 이런 능력으로 할수 있는 놀이가 없을까? 지금 거꾸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? 고마워. 그 놀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놀이가 하나 있지. 바로 5초 협동화. 5초 동안 대상을 표현하고 그 대상을 맞춘다. 어때? 아이들에게 딱 맞는 놀이 같지 않아? 한번 놀이에 대해 알아볼까? 이젠 너도 잘할 수 있겠지? 그럼 지금부터 놀이 도전!